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 민주당에서 항상 고군분투 하시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 또 국민의 목소리, 개혁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계시는 김영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림입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요. 그죠? 아, 예, 괜찮습니다. 이제 정기국회 시작돼서 맞죠? 일들이 좀 많아지기는 했는데요. 네.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죠. 상임위가 지금 어디로 배정되셨어요? 저는 지금 산자위입니다. 산자위. 네. 네. 전에는 법사위 하셨는데 네네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2년마다. 그러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이번에도 법사위를 가는 게 맞았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예. 네,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한 못 가겠다라고 좀 버티다 보니까 네, 법사위원장을 넘기고 저를 법사위에서 뺐죠. 아 진짜 뭐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 법사위원장 왜 넘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해를 못해서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넘겼다라고 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약속은 또 안 지켜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약속을 그 이전에 원내대표가 했던 걸 지키겠다라고 하면서요. 최근에 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같이 합의했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약속을 사실 안 지켰어요. 사개특위를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수 7대 6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또 깨면서 동수로 만들었거든요.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법사위 넘기는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고 사개특위를 만드는 약속은 안 지켜도 안 되는 약속이다를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민주당 의석수 맞아 정말? 그러니까, 169석 맞아? 아니 널리 모순인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쪽이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고 우리가 그들의 실수하는 걸 지켜보겠다. 이거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전략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법사위원장만 안 넘겨줬으면 지금 의원이 발의하신 특검법안. 네. 그 외에 지금 이재명 지도부에서 얘기했던 뭐 입법과제 100개인가요? 네. 그런 부분을 그냥 쭉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도 아, 참. 어렵게는 갈 수는 있겠지만 왜 굳이 그렇게 가느냐는 거죠. 다시 뺏어올 수는 없습니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스스로가 사임하지 않는 한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했기 때문에요. 그럼 김도읍 위원장을 우리가 많은 공격을 해야겠구만. 스스로 사임하게. 하여튼 참. 자, 오늘 의총이 있죠, 의원님. 그 얘기부터 좀 잠깐 할까요? 예, 2시에 예, 있습니까? 2시에 있습니다. 10시에는 저기 저 검찰총장 청문회가 있고요. 네, 네. 오늘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의원님 의견 잠깐 듣고 본 주제로 들어갈까요? 네. 인사청문회 관련하고 또 네. 그다음에 의총 문제하고 예. 네. 의총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 문제가 거론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회는 제가 직접 그렇죠, 예. 참여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부분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 그 지금 검찰을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뭐 고민도 있고 네. 예. 제가 문제 제기를 과거에 한번 하게 됐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을 때에도 네. 자기를 조사했던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막 그 거센 항의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 언제까지 니들이 가는지 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럴 정도로 그 자기만 옳다라는 생각이 지나치게 갇혀 있고 네. 우리 지금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것이거든요. 네. 검찰은 절대 잘못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잘못하지만 국민들 잘못하는 거 검사들이 단죄하는 그 역할만 하지 우리는 잘못하는 집단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예. 무오류의 집단. 그럼요. 같아. 그것에 너무 많이 갇혀 있고 실제 잘못을 하더라도 덮어주고 봐주게 하는 게 뭐 비일비재하고 일상이었죠. 네. 예. 그랬던 것에 거의 정점에 있었던 것으로 그런 행동들을 보였고 언론에까지 나왔던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다는 게 굉장히 뭐 부적절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네. 뭐 그 영장 청구 정보를 유출했다 맞아요. 안 했다 뭐 예, 이런 지금 논란들도 예, 예. 있고 그래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라는 네.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마 법사위에서도 그 문제가 좀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시 의총은 뭐 어떻게 네. 어제 그죠 사무총장께서 아주 세게 얘기하시던데 네.
의총 분위기 잡으려고 먼저 선제적으로 하신 거 아니냐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네,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오늘 의총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내일 출석 요구를 받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그래서 출석 네. 요구에 대한 뭐 의견도 교환할 것이고 네. 지금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좀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일단 들어가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께서도 그 소환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의총에서는 소환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죠? 네. 의견을 좀 같이 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좀. 네, 네. 그래서 정정당당 그런 논리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뭐가 정정당당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네? 아니 게다가 이미 서면 조사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계셨거든요. 아. 예. 서면 조사 요구 오면 거기 서면 조사 답변 다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네. 느닷없이 이게 지금 추석 직전에 소환한다. 그리고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소환 그 출석 요구를 해서. 정기국회 시작에 그 모든 뉴스를 출석 요구로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가 검찰이 계속 보여왔던 아주 안 좋은 정치 검찰의 모습인데 그것을 지금 반복하는데 거기에 순순히 또 따라가 줄 이유는 없죠. 네. 오히려 그런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으로 그럼 김건희는 왜 아직도 소환하지 않느냐? 여기 이 문제를 더 명확하게 지적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치 현장에 계시니까 네. 왜 그러한 수를 썼을 거라고 보세요? 왜 그 6일 날 네.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거 갖고 올가 맬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죠. 예, 계속 끌고 나갈 것 같은데 뭐 기소다 수사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너무 낮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예. 사정 정국을 통해서 좀 반등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혹은 그 지지율 좀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가 아, 좀 있지, 맞아.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목적일 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적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이 궁금해. 네. 뭐예요?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의 목적도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네. 예, 자기의 정적 혹은 잠재적 정치 경쟁자들을 지금 다 제거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아 뭐 지금 다 누구나 예측 가능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다음은 한동훈이 대통령으로 출마할 거 아니냐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고 그 길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중에 대선 출마하기 위해서는 제거해야 될 정적들이 있죠. 민주당엔 이재명 대표일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도 몇 명 있을 겁니다. 이준석. 네, 등등등 유승민.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선 가도에 그 경쟁을 하거나 잠재적 경쟁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을 미리 싹을 자르려는 시도를 계속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이외에도 뭐 지난번 대선에 나왔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급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들을 검찰에서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런 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인 말씀 들어보니까 과거 조선 시대 왕조의 드라마 보는 것 같아. 네, 드라마 뭐 태자 뭐 해갖고 세자들이 뭐 해갖고 쫙 그런 거 말이죠. 그럼요. 아 실제로 이게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과거 전두환 정부에서도요. 그 전두환의 후계자를 어떻게 키워서 지명할 것인가를 회의하는 회의처가 만들어져서 문건까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그 국무정권에. 예, 그래서 뭐 전두환보다 똑똑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전두환을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앞으로 퇴임 이후에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무색무취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 뭐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정해서 찾아내고 막 하는 그런 작업들을 벌였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 연장하기 위한 그리고 연장하면서. 그 현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독재 권력들 수구 보수 정권은 끊임없이 노력했고 고민을 해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부 집단이나 검찰 집단이나 별 차이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검찰 집단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더 무서워요? 네. 왜냐하면 군부 세력이 뭔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은 폭력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그게 폭력인지 알거든요. 보인다 이거죠. 예. 근데 검찰이 하는 방식은 폭력이지만 법에서 하는 것처럼 테두리 법의 테두리에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긴가민가 한 겁니다. 압수수색 해! 그럼 막 압수수색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아, 저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서 압수수색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분명히 폭력 같은데,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에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검찰이 의도한 대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합니다. 검찰의 그런 태도들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확실하게 나눠버려야 절대 그런 짓을 못하는 것이죠. 이번 일 이 정권 겪으시면 국민들이 검찰 개혁 먼저 하자고 더 소리치실 것 같아요. 전에도 그러셨지만. 네. 하여튼 아, 오늘 주제 자, 특검법 얘기를 때문에 오늘 의원님을 모신 건데요. 특검법 발의 왜 하셨어요? 그것부터 좀 듣죠. 네. 뭐 잘 예상하시는 것처럼 네.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배우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그 내부 사정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았던 것도 확인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수사기관에는 도저히 맡길 수 없다. 아직까지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수사의 의지가 없죠. 그리고 본인이 자백한 허위 경력에 대해서도 지금 무혐의를 하거나 무혐의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처음부터 무조건 봐주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대선 과정에서 본부장 특검법을 발의를 했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제 후보였으니까 후보 본인, 네. 부인, 장모의 비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특검으로 하는 본부장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네.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본인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수사만 별도로 떼서 특검을 네. 빨리 진행하자. 라는 취지로 특검법을 별도로 발의한 것이고 네. 그리고 본부장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 이후에도 몇 가지 의혹들이 더 발생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수의 계약 문제 아 그것도 예, 문제죠. 예, 그것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넣어놨고 그다음에 해외 순방에서 민간인이 따라가서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의혹 이것도 수사 범위에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네. 대선 이후에 새로 생긴 의혹들에 대한 것도 수사 범위에 넣기 때문에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발의했습니다. 또 넣으셔야 될 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 뭐 나와 하여튼 양파껍질 까듯이. 그거 이제 아마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아. 예, 좀 나왔으면 더 추가되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검법 절차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검법에 합의가 되면요. 그렇죠? 네. 네, 특별 검사를 두 사람이니까 추천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이 그럼 지명하고 임명해서 네. 진행되는 거죠. 네, 네. 자, 근데 법사위원장을 지금 뺏긴 상황인데 먼저 우리 민주당 당내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당내 의견은 네. 사실은 제가 발의를 했을 때만 해도 반대를 공개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았고 저한테도 반대 입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전화 와서 왜 그거 했냐고 역풍 맞는다고. 네, 그리고 또 뭐 이게 지나다니면서 얘기하거나 예. 의원 뭐 소통방에서도 예. 뭐 역풍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나 그 이제 당 새로운 지도부가 특검에 대해서 공개적인 뭐 발언들을 몇 차례 한 것들도 영향이 있었고, 네. 최근에 뉴스타파에서 주가 조작 사건이 결정적이죠? 예,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보도한 이후에는 당내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다라는 네. 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의총에서 이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의원들도 다른 의원들도 이것을 마냥 반대하거나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결정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이재명 당대표도 특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치 프레임을 자꾸 씌우고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 왜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국민이 동등하고 평등하지 않느냐. 누구의 부인이면 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부인이면 명백한 것도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어떻게 대한민국 그 헌법 체제 하에서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특검법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게 관철될 거냐. 우리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 그래도 네. 과연 국민의힘에서 뭐 완전히 난리를 칠 테고 그렇죠. 이것이 관철될 거냐, 과연 국회에서. 네. 네. 그러한 정치 현실의 문제입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의 장애 요소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요. 첫 번째는 국회 법사위를 잘 넘어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의 그게구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본회의까지 잘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아니냐. 네, 두 가지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네. 일단 특검법은 법사위법이니까 법사위에서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도욱 법사위원장은 아마 절대 상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논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네. 강행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단독 의석수로는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가 없고 그래요? 네, 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 해야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분 한 분만 협의해주면 되는 네, 건가요? 근데 이제 조정훈 의원이 협의를 하고 같이 함께 갈지는 아직은 뭐 제가 얘기를 직접 나눠본 건 아니니까 미지수인데 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져서 네. 조정훈 의원도 그 민심을 읽으면 당연히 동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랑 네. 네, 거기까지 가지 않거나 거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조정훈 의원이 추진하고 싶어하는 또 법사위 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같이 패스트트랙 태워서 처리하자라고 네. 어떤 타협을 하는 방식 이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진할 가능성은 현재 충분히 있다. 패스트트랙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좀 걸리죠. 네, 걸리는데 그 저기 해당 상임위에서는 180일이 걸립니다. 180일 6개월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법사위법은 다시 법사위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그렇죠. 통과하면 본회의로 가서 다른 법들보다는 좀 빨라요. 네. 그래서 한 90일 정도는 단축되죠. 아, 그래요? 네. 3개월 정도 네네네. 움직이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자, 그럼 네, 180일이니까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통과됐다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네. 많은 이제 지금 하여튼 뭐 우리가 풍경이 이제 예상됩니다만 하여튼 국회 풍경. 그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안 돼 그런다면요. 네. 내 부인 건드리지 마. 네.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네.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무조건 법이 가결이 됩니다. 가결되는 거죠. 네, 통과돼 공포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금은 당연히 행사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때의 네. 정치 상황을 고려 나중에 해봐야 되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법도 아니고 네, 즉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 안 시키는 것을 정치적으로 모험하기는 그러네요. 굉장히 어렵다. 그러네요. 오히려 조금 머리가 돌아가면 특검을 최대한 유리한 사람 임명하려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그 특검이 무혐의 수순을 밟게 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취하려고 하죠. 그 특검을 다른 방식으로 협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이런 방식을 취하려고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하는데 합리적인 생각에는 예, 합리적이면 네, 가봐야 알겠죠, 근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상설특검법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상설특검? 네, 상설특검법은 지금 이제 상설특검법이라는 법이 있고 예, 예.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는 네. 경우에는 특검이 발동되는 게 네. 이제 상설 특검법인데요. 네. 이게 현실성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떨어져요?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설 특검을 발의를 하려면 결국엔 또 법무부 장관이나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구나. 네. 네, 거의 이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동훈 장관 또 김건희 여사하고 친하잖아요. 전화 통화도 많이 네. 하고 하신 거래요. 네, 굉장히 사적인 통화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네, 본인은 사적인 통화 아니다. 그때 제가 인사청문회 때 물어봤어요. 도대체,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연락을 주고 받았냐 그랬더니 검찰총장이 연락이 안 될 때 뭐 급할 때는 뭐 배우자에게 연락하고 그럴 일도 있지 않냐 그래서 연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제가 그 도대체 말이 되느냐 아니 비서진이니까 비서 라인이 있으니까 총장을 수행하는 사람한테 연락하면 되는 거지 네. 왜 배우자에게 하냐 그랬더니 아 그건 검찰을 잘 몰라서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또 물어봤더니
그게 이상한 거다. 그거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치.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치, 예. 절대 그게 바람직하거나 정상적인 네.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진짜 친분 자랑만 하고 들어간 겁니다. 네. 내가 최고다. 네. 잘한다. 그러니까 아, 그런 얘기고 내가 실세다. 네. 나는 이렇게 수시로 통화한다. 아, 수시로 통화한다. 네. 그게 원래 수시로 통화하는 사람이 최고 아니 최고 실세 아니에요? 그럼요. 측근이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근데 그 의원님 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그 검찰 수사 소환 통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재명 당대표 수사에 물타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네, 국민의 사람들 많이 해요. 언론도 얘기하고 일부 언론에서. 네, 네. 네. 저는 오히려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네. 특검법 발의하니까 물타기 하려고 지금 추석 요구한 거 아닙니까? 시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죠. 시기상 훨씬 더 먼저 얘기한 거니까. 특검을 먼저 얘기했고 제가 네. 먼저 발의를 했고. 네. 예. 그랬더니 그 뒤에 지금 추석 요구를 검찰이 한 건데 거꾸로죠. 그리고 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석 네. 밥상에 이 김건희 특검법이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추석 요구를 무리해서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거랑 앞으로 우리 저기 이제 10월에 국감이 있는데 그렇네요. 예, 국감 예고편입니다. 국감은 사실 야당의 시간이고 우리 민주당이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네. 추측되는데 네. 그때마다 검찰발 뉴스로 이렇게 계속 막고 브레이크를 걸고 뒤덮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10월 달에 국감 시즌에는 네. 검찰발 뉴스와 국회발 뉴스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걸 만들고 싶어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 한동훈 장관 머리에서 나온 건가요? 당연히 그러겠죠. 저도 그런 추정이 드는데. 네,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생이라든가 태풍도 몰려들어오고 지금 네. 그거에 대한 해결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지 국회에서 정쟁을 유도시켜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그럼요. 그런 식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괘씸해요, 그래서. 네, 네. 국회 마비시키고 우리는 시행령 가지고 다 하겠다라는 아 시행령이 거기서 숨어 있구나. 네, 아주 그 좀 나쁜 네, 법치주의를 가장한 아주 나쁜 정치를 하는 것이죠. 법치주의를 가장한 아주 나쁜 정권이다. 네. 네. 거기 핵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원님은 이제 국회에서 활동하고 정치 현장에 계시니까 거기에 바로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 문제 탄핵 얘기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당내에서 탄핵에 대한 뭐 의견 교환들은 있는데 네. 현재는 그 대다수가 탄핵은 지금 마지막에 쓰는 카드니까 좀 천천히 가자라는 네. 얘기들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아. 예,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 탄핵을 하면 직무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요? 네, 현재 결정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이렇게 지금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급브레이크를 걸어줄 수가 있다. 그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는 얘기하는데 여전히 의원들의 아직 입장들은 상당히 소극적인 상태. 장관 탄핵은 과반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헌재로 가는 거죠. 네. 그럼 민주당 자체 역량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탄핵 발의가 1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 그것도 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탄핵안을 만들어 놨는데. 네. 발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100명의 동의를 받으려면은 사실 법률안은 10명의 동의만 있으면 발의가 되기 때문에 특검법은 발의가 쉬워요. 그런데 탄핵안은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발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명이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지금. 네, 아직까지는 이제 소극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 동의를 받고 있지 왜 그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 역풍입니까? 역풍 그것도? 얘기를 많이 하죠. 무슨 역풍이 좋다는 거죠? 역풍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법사위에서 우리가 충분히 잘못을 잘 지적할 수 있으니까 법사위를 조금 더 기다려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뭐 이제 법사위에서 잘 중심을 잡아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저도 이제 뭐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건 견제의 기능이죠. 네. 그런데 뭐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국회가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그 역풍 얘기하는 사람들의 네. 가장 큰 고민은 그분들의 고민은 저는 뭐, 예. 용이하지 않지만 예, 예. 그분들의 고민은
한동훈 장관을 나중에 진짜 또 대선 후보로 키워주는 거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을 키워줘서 결국에 대통령 만든 것처럼 그런 일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뭔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 저는 반대로 네. 그때 확실하게 그 통제하고 제어하지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아. 그때 탄핵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끝나고 대선에 출마 자체를 못 합니다. 탄핵되면. 아. 그래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탄핵하면 큰일 난다, 역풍 인다, 난리 나서 탄핵도 못 시켰습니다. 아. 그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법원에서는 징계 맞다. 징계 사유 인정 된다라고 했기 예. 때문에 탄핵했어도 헌재에서 그 기각될 가능성이 낮았던 거죠. 탄핵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 자체가 못 되기 때문에 지금 전혀 다른 국면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역풍이나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 있으면 그 진실의 땅 위에 서 있으면 뭐가 두려울 게 없거든요. 그냥 가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의의 관점과 진실의 관점이 있고 그 가치가 있으면 네.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냥 가야 되거든요. 네. 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나중에 민주당이 떳떳하게 지면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정치적 책임만 나중에 거꾸로 지는 저희 그래서 선거 다 졌습니다. 하지 않고 정치적 책임만 계속 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한번 실행하고 네. 실행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좀 이제 져보자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조중동 프레임에 항상 맞습니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거기서 그냥 다행히 우리 새 당 지도부는 조중동 프레임에 그 갇혀 있지 않는 분들입니다. 아, 이재명 네. 대표.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당에서도 아침에 그 언론사 브리핑들을 받아보는데 조중동은 예. 빼는 것으로 그래요.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동안에는 언론을 통해서만 항상 그 민심과 여론을 그 습득하는 맞아요. 청취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 맞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 동향, 온라인 여론이 사실은 그 보수 언론을 보지 않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형성되는 여론들과 거기서 생산되는 뉴스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실상 여론을 지배해요. 그럼요. 지금. 그리고 뭐 유튜브 방송의 댓글들이나 이 채팅방에 도는 댓글. 그럼요. 예, 이거죠. 예. 진짜. 이런 것들이 진짜 진짜 살아 움직이는 민심과 여론인데 이것을 전혀 보지 않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었을 때에는 이 여론을 우린 살펴야 된다. 이 여론 동향을 보자라고 해서 열심히 주장해서 대선 때 잠깐 일부 좀 그 시범적으로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새 지도부는 그걸 이제 상시적으로 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이 많이 바뀌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흐름을 같이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 인선하는 문제도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물들 발굴해서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주류에 계셨던 분들은 좀 뒤로 좀 빠지시고. 그럼 탄핵 얘기 나왔을 때 한동훈 탄핵 사유가 어떤 게 될 수 있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고위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조직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법원. 네. 왜냐하면 그 대법관 후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다 한동훈 장관의 인사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도 안 돼. 네,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왜 그러냐면 그 한동훈 장관한테 잘 보여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의 판결과 헌재 결정이 한동훈 장관의 눈치를 보는 결정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상권 분립을 침해하고 진짜로 한동훈 장관 혼자가 상권을 다 쥐어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고 반헌법적인 데다가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라고 봐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번에 검찰청법의 시행령을 바꿔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늘려놓은 것. 네. 네. 이것이 이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그 탄핵 사유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추가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그 검찰 인사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검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 안 했지. 검찰총장 공석인 상태에서 대단히 인사를 단행했거든요. 이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의 징계 사건에 대한 변호인 해임 사건. 아~ 변호인 해임해버리지 않습니까? 아~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를 해임했죠. 예, 이런 것들은 이해충돌의 문제에 바로 직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탄핵 사유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네.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네. 한동훈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채널A 사건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핸드폰 저 네네. 잃어버렸, 밝힌 비번. 뭐 네. 그리고 검찰이 그거를 무혐의로 종결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자체, 사건 그 자체로도 굉장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검언 유착의 네.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게 이 채널A 사건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맞아요. 감찰을 막았고 수사를 막았고 왜 막았겠냐가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대검 감찰부장, 그러니까 감찰을 방해받았던, 수사를 방해받았던 감찰부장의 그 진술이 국회에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그때의 증언은 이겁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네. 채널A 사건은 한동훈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 몸이었던 것 같다. 이게 남의 사건이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매우 강력하게 강도 높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하고 눌러서 여기까지 온 아주 진짜 있어서는 안 될 대국민 사기를 친 정말 심각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출범의 정통성 자체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걸 억지로 덮어놨다라고 생각 들어서 이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해서 진실을 네. 밝혀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유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 그것도 네. 상당히 설득력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네. 이 부분이 제대로만 알려진다 그러면은 그럼 네.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지금 특검 부분도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네요. 아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어떡하지 이거 막으려고 했구만 하여튼 어떡하지 핸드폰 안 뺏기려고 하고 그럼요. 네? 검찰에서는 이제 비번 못 풀었다 그러고 무혐의 처리. 거기 핵심적인 부분이 거기 윤석열 대통령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그 지금 김건희 여사,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와의 통화하고 카톡을 주고받았던 것도 다 있는 거죠. 다 있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당시에도 막 여러 번 문제 제기하고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네. 채널A 사건 하나였겠냐. 그러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저렇게 논의하고 뒤에서 공식 라인이 아니라 뒤에서 상의하고 처리를 해왔겠느냐 혹은 조작을 해왔겠느냐 그리고 언론에 또 흘리고 예. 조작하고 그렇죠. 커넥션 갖고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증거물이다 증거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네. 아주 중요한 저는 수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2의 태블릿 PC네요 완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뭐. 네 그럼요. 그 이제 그럼 핸드폰을 없애버려서 이제 뭐 안 되나요 그건? 그 현재는 없어진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네. 아니, 없어졌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네. 사실은 공수처에 그 휴대폰 공수처도 수사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공수처에 사실은 핸드폰 사본이 남아 있어야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수처에 만약에 남아 있다라고 하면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에 있는 사본을 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라 네, 네, 네. 추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태인 것이죠. 또 요즘 세상이 굉장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본이 누군가 또 맞죠. 맞습니다. 예. 예전에 장자연 사건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검찰 과거사위원회 했을 때 그 네. 과거사위원이었는데. 네. 장자연 사건을 하는데 장자연 사건 중에 굉장히 특이했고 문제가 되게 많이 됐던 게 경찰에서 조사했던 중요한 디지털 증거들이 네. 검찰로 안 보내진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장자연 씨의 휴대폰 포렌식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안 보내진 겁니다.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기록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다라고 막 지적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툭 튀어나온 겁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수사
관계자 중에 한 명이 어 이거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고 제공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되면 특검이 도입되면 그런 또 여기저기서 제보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폭탄을 사실상 원래 그렇게 이상한 정권 표현을 좀 추상적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한 정권은 그 내부의 폭탄이 항상 있어왔거든요. 역사적으로요. 아, 그럼요. 거기서 나왔거든요. 항상. 네. 좀 뭐 우리 열심히 싸우고 또 얘기하시고 국회에서 많이 논의를 진행해 나가시면은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 나오지 않겠냐 그런 확신을 네. 뭐 이상민 장관 얘기는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이상민 장관 탄핵 얘기는 뭐 이상민 장관도 지금 탄핵안을 만들어서 서명을 일부 좀 받은 상태인데 네. 네, 그것도 경찰국 신설이 네. 경찰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게 또 그것도 명백하거든요. 수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도 탄핵을 같이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이 문제는 신임 이재명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건가지 관건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의원분들의 동의도 중요할 것이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검찰 소환 문제가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 봤을 때 상당히 좀 압박감도 많이 느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잘 민주당이 현명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들은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네, 국회에서 하여튼 국회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민생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참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가만히 두질 않네요. 네. 의원님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시트마에 워낙 많이 글들이 올라와서요. 의원님한테 일일이 제가 읽어드리기가 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의원님 우리 개혁 요정 우리 PD 네. PD가 그렇게 카피를 네. 달았더라고요. 아 예. 제가 개혁 요정을 쓰는 이유가 유튜브에서 네. 제가 검색이 안 돼서요. 그 김영민 PD 그분이 워낙 활발하게 활동하시니까 그렇구나. 제 이름으로 검색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예, 개혁 요정을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라 돼야 검색이 됩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서 또 개혁에 또 한 발 더 네. 나가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네. 예, 하여튼 두려움 없이 끝까지 네.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은 네. 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힘 실어주시고요. 네. 정말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민심이다라는 것은 뭐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저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많이 움직여주셔야 정치권이 거기에 그 맞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많이 그 민심이 채찍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저희가 뉴스 코멘트를 시작한 지 한 달 좀 넘었거든요, 사실이요. 네. 오늘 김영민 의원님 나오신다 그러니까 동접자 수가 최대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서울의 소리 유영아의 생활 정치도 동시 송출되고 있는데요. 네. 동접자 수가 하여튼 굉장히 많이 조회수도 많이 늘 것 같고요. 또 의원님 네. 주옥 같은 말씀을 저희들이 따로 클립을 또 네. 만들어서요. 저희들이 또 막 뿌리고 말고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 또 현안 있을 때 저희들이 네. 또 초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 유용아의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김건희 특집으로 해서 김건희 씨가 했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녹취록 문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분석도 해드렸고요. 또 민심은 또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말씀드렸고 거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소시효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이런 문제도 저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법 용감하게 용기 있게 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김영윤 의원께서 특검법 발의를 하셨죠. 꽤 됐습니다. 오늘 모셔서 특검법 발의에 대한 취지, 내용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건지 또 이후의 과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뭐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참 바쁩니다. 그죠? 다른 일로 바빠야 되는데 이것을 바쁘다는 것.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 대통령 부인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추석을 앞두고서 정말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윤석열로 뽑혔으니까. 네, 하여튼 오늘 저희들 장시간에 걸쳐서 뉴스 코멘터를 진행했는데요. 내일 아침 8시에도 저희들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추석
홍삼 선물 정관장 품질을 반값에 사십시오. 국가지정 홍삼 특구 해발 400m 진안고원 고랭지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거품과 대리점 마진을 뺐습니다. 그래서 반값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가용의 컵 홀더에 끼워드리십시오. 효자가 되십니다. 네이버에 얼박기 농산물 검색하면 주문이 쉽습니다.